안녕하세요. 감튜브입니다.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산에 자연산 고사리가 여기저기 천지네요. 작년에 고사리 밭을 보여드렸더니 자연산 고사리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연산 고사리가 아주 그냥 지천이네요. 좀 따서 가야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연산 고사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연산 고사리는 밥고사리보다 뻣뻣해도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그래서 좋아하시는 건가요? 자연산 고사리도 밥고사리도 피기 전엔 엄청 보들보들합니다. 보통 자연산 고사리는 산행 오셨다가 꺾어 가시는 거니까 피는 시기를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좀 많이 자라 있는 것까지도 채취해서 가시니 뻣뻣할 수밖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연산 고사리 조심하셔야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채취하는 길가엔 차도 지나가야 하고 사람도 다녀야 하니 주인들이 보통 예초기로 정리하고 제초제를 뿌려두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산에 들어와서 뭔가를 채취해가는 것을 싫어해요. 뭐 산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사시는 지역민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한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아, 여기요? 여긴 정말 깨끗한 곳이에요. 약한 방울 안 치는 곳입니다. 저희 지인분들 오셔서 쑥 뜯고 고사리 뜯고 두릅 따는 곳입니다. 희한하게도 옛 추억이 돋는다고 지인분들은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보다는 집 가까운 곳을 고사리가 돼서 가져다 먹어요. 여러분, 힘들게 자연산 고사리 따라다니지 마시고, 자연산 고사리든 밭에서 키운 고사리든 그냥 시골 할머니들께 사서 드세요. 깨끗하게 씻고 삶아서 말린 시골 할머니표 고사리 정말 좋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매일 되세요.